걸그룹 보컬 끝판왕에서 이제는 솔로 아티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솔지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예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솔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가족 여러분,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정말 정말 반가운 게 진짜 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그쵸. 예. 네. 저희가 옛날에 저는 그 대기실 쓸 때 네. 같이 썼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진짜 많이 남는 게 많은 분들이랑 대기실을 같이 썼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거든요. 어, 왜요, 왜요? 왜냐면 그때 대기실이 한번 썼던 때는 되게 작았는데 네. 그 대기실에서 멤버분 생일이어가지고 네. 다 끝나고 나서 케이크를 멤버한테 드리는데 네. 다들 막 어머 뭐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 텐션도 너무 좋고 제가 그때를 울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멤버분들의 그 분위기랑 네. 너무 그 가족 같은 좀 화기애애하죠. 화기애애한데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따뜻한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옆에서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 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러고 너무 보기 좋았던. 아, 진짜 저희가 좀 약간 형제같이 되게 털털하게 막 다 지내서 네. 사실 아 이거 고마워 막 이랬을 텐데 진짜 되게 진짜. 좀 화기애애하고 좋은 편이죠. 아 그래서 네. 그거 보고서 오 뭐야 이러면서 아유, 되게 감사합니다. 스위트하다 이러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곽현우님 와 오늘 게스트와 DJ 무게감이 덜덜 보컬 유황 조합인가요? 아이 저는 아직 따라가 몰라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은은하네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앨범이 이번에 나와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노래 엄청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아, 더 잘해주시면 안 되는데. 아유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첫 미니 앨범 First Letter를 발매하셨습니다. 네. 곡이 계절의 끝에서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서정적인 발라드의 곡이고요. 우선 가사말이 굉장히 와닿아서 뭔가 이제 아픔을 견디고 있는 연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따뜻한 감성의 발라드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특히 약간 저는 선배님 네. 선배님의 선배님의 그런 가성할 때 그런 그 약간 가성할 때 되게 호소력 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되게 마음을 되게 울리는 뭔가 그게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 가성 포인트가 되게 많아서 그렇죠. 1절이 가사죠. 뭐야 이러면서 막 1절 뭐야 이러면서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노래를 또 멤버분들 네. 같이 고민을 하셨다고. 예, 이 곡의 제목을 사실 못 골랐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 그 제목 정할 때 제가 한희양이랑 정하양한테 SOS 신청을 했죠. 곡 먼저 보내주고 아 이거 사실 제목이 리스트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좋겠니 했더니 이제 정하양이 딱 언니 계절의 끝에서가 좋겠다 얘기해주고 예, 그러고 이제 한희양이 언니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해줘서 사실 그 곡은 이제 제목을 멤버들 정해줬죠.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리스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계절이랑 겨울이랑 좀 많이 겨울었고요. 네. 계절의 끝에서인데 지금 저도 헷갈려. 막 겨울의 끝자락. 예, 겨울의 막 이런 거. 겨울의 끝자락. 네. 겨울의 끝. 뭐 겨울 끝. 계절 끝. 계절에 뭐 사랑이 있잖아 그거랑 와 진짜 한 끗 차이네. 한 사람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완전 다르네요. 가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쵸? 근데 제가 부른 다른 노래 중에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계절과 겨울 중에 네 엄청 많았었죠. 계절의 끝에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찰떡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절이란 그 단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이 가사가 정해지기 전에 네. 가이드만 들어도 딱 느낌이 딱 오셨다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이드만 들었을 때는 아 이거 되게 부르기 힘들겠는데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 게 있죠. 네, 사실 좀 이거는 내가 좀 표현하기에 좀 힘들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네, 힘들겠다 해서 사실은 저는 다른 곡을 조금 더 이제 원했었고 근데 이게 가사가 정해지면서 네. 이거 너무 이거다.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가사가 딱 나오면 그 곡이랑 또 어울리는 네. 분위기가 딱 있잖아요. 네. 좀 걱정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줬던 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타이틀곡 정하는 게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몇 달이나 걸리셨다고. 네, 한 세 달 정도? 세 달 좀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세 곡 중에서 지금 제 이제 미니 앨범 1번 트랙, 3번 트랙이 그 타이틀 네. 중 네. 그리고 한 곡은 이번엔 빠졌고요. 그리고 네. 그 세 곡 중에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빠진 노래랑 합쳐서 다. 네. 네. 그래서 투표로 진행을 했죠. 회사 투표로? 네. 와. 회사 내 네. 그리고 뭐 주변 분들 이렇게 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였나요? 아니면 거의 약간 좀 비등비등했는데 그럼 더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약간 젊은 세대 분들이 이 계절의 끝에서를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걸로 가자. 그걸로 가자. 그걸로 가자. 네. 아 어린 친구들 믿고 가자. 그러나 네. 그래서 계절의 끝에서로 갔죠.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우리 장세현님, 솔지 씨가 부르기 힘든 노래?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힘드신 거? 아 이게 약간 그 보컬의 성향에 따라서 좀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건 좀 어려운 그쵸,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약간 지구력을 요하는 노래여갖고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맞아요. 이야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부르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데?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래요. 아는 척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잘 아시잖아요. 아, 이 힘이 쫙 들어가면은 약간 좀 그런 노래여갖고 한번 부르면 진이 빠지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이 곡이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나. 아, 네. 계절의 끝에서가. 이번에 또 수록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인 Pillow, 그리고 마지막 트랙인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이 이렇게 헤어지고 있어. 각각 네. 어떤 곡인지. 우선 필로우라는 곡은 또 제가 작사에 또 참여를 네, 했던 곡이고 맞아요. 사랑스러운 좀 소울풀한 곡이고요. 그리고 Have a Good Day는 이제 좀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으라고. 예. 저도 사실 내가 듣고 싶어서 사실 이런 노래를 좀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있어라는 곡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곡과. 타이틀 후보였었던 곡인데 그쵸. 약간 앞에 도입부가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죠. 저는 이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오, 그 그쵸? 계절의 끝에서를 두고 갑자기 필로우가 나오는데 되게 달콤하면서 뭔가 네. 달달하면서 살랑살랑한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갑자기 또 이렇게 헤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또 그 발라드 느낌과 네. 감성을 가지고 하고 또 해보고 데이를 딱 끝나니까 이 순서가 되게 좋다. 왔다 갔다 하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순서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좀 그런 너무 발라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그쵸?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수록곡으로 담았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덜 좀 가볍게 좀 저 듣기 편하게 그런 곡들을 중간중간 넣었어요. 다양한 매력들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셨다고. 공연 제목도 앨범명과 같은 First Letter. 네. 이게 26일, 27일 네. 삼성동 배감 아트홀에서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양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데뷔 후 처음으로 하는 단독 콘서트고 네. 사실 저희 팀으로도 국내에서 콘서트를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또 솔로로 하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곡을 되게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20곡에서 23곡 정도 메들리 같이 합해서. 이야. 혼자서 그걸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사실 부담도 되고 약간 긴장이 되는데 좋은 긴장이 있잖아요. 그쵸, 뭔지 알죠. 근데 체력관리를 무조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좀 불안감이 사실 조금 있어요. 내가 혼자 다 끌고 가야 되니까.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네, 노래를 다 이렇게 잘 소화해내야 되니까 좀 체력관리 잘하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지구력이 필요한 노래들은 좀 네. 세트리스트를 좀 잘 짜가지고서 하시는 게 맞아요. 저 또 그런 게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노래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좀 중간중간 쉬어가는 그쵸, 타임들을 토크도 좀 하고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마이크 넘겨드리고 뭐라고요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높은 데는 부르다가 이렇게 주고 소리 못 들으시니까 박수 치실 수 있으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넘기시고 맞아요. 그런 것 좀 해야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또 네. 노래를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
이번 신곡을 또 라이브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계절의 끝에서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아,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 좀 부럽죠. 지금 저 이거 헤드폰으로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어 제가 너무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죄송해요. 저 안 쳐다볼게요. 아우 내가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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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진짜 심장 붙들고 계세요. 예, 네, 심장 붙들고 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선배님 준비되시면 네. 언제든지 계절의 끝에서 솔지 선배님이 부르십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고요. 이야, 네.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예. 두볼에 스쳐갈 때 떠오르는 계절을 닮았던 사람 흩날리는 나뭇잎이 쌓이는 거리 내 손끝을 감싸주던 한 사람 유난히 또 차갑던 나의 가슴에 적당한 온기를 불어주었던 날들이 여지껏 나 버텨낸 걸음걸음이 되어 용기를 내 살아갈 수 있었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건 시간에 기대어 나를 달래는 일 문득 혼자 깨어날 때 떠오른 하나의 이름 그리움이 허전하게 나를 감싸오는 너라는 귓가에 남아 그렇게 한참 동안을 불러보았나 봐 아직 고개를 돌리면 날 바라보고 있을까 숨죽여 흐르는 눈물이 계절의 끝에서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로 아유. 듣고 왔습니다. 와 정말 왜 이렇게 좋죠? 어떡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너무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흩날리는 나뭇잎이 쌓이는 거리였는데 정말 나뭇잎이 쌓이는 흩날리면서 쌓이는 것 같은 그런 가사와 이 가사가 가사 좋죠. 가사 너무 좋은데 이 가사가 이 음색과 이 호소력과 이게 다 합쳐져서 네네. 막 가슴을 찌르는 느낌 있잖아요. 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랑해 혹시 내가 이러면서 네. 막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하는데 네. 어, 지구력이 진짜 필요하겠다. 그쵸? 와, 진짜 선생님. 아, 이 노래는 아 진짜 지구력이 아 장난 진짜, 아닙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9163님, 아우, 나 주책이야. 나이가 들었나. 노래가 왜 이렇게 슬퍼요? 되게 잘 진짜. 표현해주시네요. 제가 다 잘 표현해보세요. 정상우님, 어우야. 제가 아까 그 굴을 너무 애정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갓 캔 그 생굴 먹을 때보다 더 좋네요. 녹네요, 녹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4721님, 솔지님이 버스를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인데 지칠 시간쯤 힘이 나네요. 오, 라고.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였습니다. 네, 음원 아니고 라이브로 틀었습니다. 오, 아,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또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번 달부터는 네. 용인예술과학대 실용음악 보컬과 네. 전임 교수로서 강단에 서신다고. 네. 아, 네. 저한테는 좀 새로운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전임 교수로 돼서 너무 멋있어요.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생겼죠. 호기수님. 호기수님. 부끄럽습니다. 선배님이죠. 허 교수님이죠? 이야, 타이틀이 몇 개 나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아, 진짜. 이야.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이런 사랑스러운 DJ가 어딨나요? 이 스펙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와, 네. 진짜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강단에서도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되게 따뜻하실 것 같아요. 저 좀 그렇게 하려고요. 아, 하려고는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털털하시면서 네.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뭔가 되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번에 사실 OT 하던 때 네. 학생들 만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좀 긴장했었는데 사실 막상 보니까 진짜 내가 많이 알려주고 좋은 길로 좀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네요, 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허 교수님의 얘기와 소감 들어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또 와 있는데요. 유진영님과 하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유진영님, 허 교수님을 닮은 실력파 제자들을 양성해주세요. 아, 노력하겠습니다. 이야, 큰일이다. 너무 많이 나오겠는데요? 열심히 하죠. 이치광호님 것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와, 솔진님, 음원 나오자마자 한 곡 반복 듣고 있는데 이걸 라이브로 귀여강하고 앞으로도 한 곡 반복하겠습니다. 허 교수님, 화이팅! 화이팅! 야,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역시. 아, 너무 멋있다. 선배님, 허 기수님. 아, 아직도 그걸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네요. 허 기수님. 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이번 앨범의 네 번째 트랙인 Have a Good Day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영스 초대석 만나면 해피니스 소울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장세현님, 노래 달달하니 너무 좋네요. 바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박달님, 전 Have a Good Day 한 곡 반복해요. 아, 잘 때 듣기 너무나 좋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정말 모든 노래가 다 네. 좋아가지고. 아, 이 곡은 네 곡 다, 예. 가사가 진짜 너무 좋아서
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록곡들은 좀 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애정이 좀 있는 곡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다 좋아요, 네 곡 다. 감사합니다. 다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3부에서는 저 완디가 완소 여러분께 선물을 마구 드리는 코너입니다. 완소 마켓을 함께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 우리 솔지 선배님과 함께하니까 완솔 마켓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솔지 선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내게 기대봐. 두 눈을 감고서 잠깐 1, 2, 3 Pillow, pillow 베개가 돼줄게. 내 어깨에 기대 꿈을 꿔봐. 꿈속에도 따라갈 거야, babe. 곁에 있어도 보고파. 구름 위래 나는 듯해. 난 깨고 싶지 않아. 솔지 씨에게는 수록곡 필로우가 있다면 영스트리트에는 3중 구조 베개가 있다. 오늘의 선물 3중 구조 베개.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도 너무 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저 혼자만 이렇게 했다가 진솔 선배 누구 게스트랑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하면서 이거 맞나? 아, 근데 선배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마무리 짓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순간 내가 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약간 너무 오버했나? 약간 저 너무 좋던데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솔지 선배님과 함께하는 완솔 마켓 네. 오늘의 선물 바로 3중 구조 베개입니다. 솔지 선배님 수록곡 두 번째 트랙인 필로우를 들으면서 이 베개를 베고 자면 아주 꿀잠 보장. 요! 선물 받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떻게 받죠 선배님? 네,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베개를 받고 싶은 이유 문자로 보내주세요. 집에 베개가 없어요. 반려견이 베개를 물어뜯었어요. 등등 베개를 받고 싶은 이유를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솔지 선배님의 필로우. 네, 솔지 선배님이 이번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인 필로우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달달하고 그쵸, 약간 달달하죠. 네. 막 뭔가 몽글몽글해지면서 막 그쵸. 기분 좋더라고요. 네,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제목이지만 네. 아예 본인 노래인데 본인이 좋아한다? 그럼 진짜 좋은 곡인 거예요. 아, 진짜 좋아요. 네. 네. 본인 노래인데 그냥 괜찮아요 이러면 네. 아닌데 네. 진짜 좋아한다, 애정을 갖고 있고 너무 좋다 하면은 그쵸. 진짜 좋은 곡인 거예요. 이건 녹음할 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들리나 네. 보다. 좀 녹음할 때 되게 편하게 했던 곡들이 좀 좋잖아요. 맞아요. 네. 아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좋은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솔지 선배님과 함께하는 완솔 마켓 선물은 3중 구조 베개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베개를 받고 싶은 이유 소개해 볼 텐데요. 선배님 반응에 따라 딩동댕동 오. 하면 드리는 거고요. 하면 다음 기회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한정되어 있나요? 네. 아이고. 솔지 선배님이 교수님 모드로 아이고. 따뜻하시잖아요. 또 문자를 한번 아이고. 잘 보시고 네. 합격 불합격을 가려주세요. 나 다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24님. 네, 어제 자다가 침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베개 필요합니다. 아, 그럼 합격. 왜냐면 나도 침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건 꼭 필요해요, 정말. 7524님. 베개 싸움 하려고. 아, 이거는 불합격. 싸움 하면 안 돼요. 싸움. 네. 싸움 노노. 네,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6775님. 네. 아빠가 자꾸 베개를 다리에 껴요. 목에 벨 베개 필요해요. 이거는 합격. 합격. 왜냐면 아빠 걸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쵸. 아우 네. 따뜻해라 교수님. 4407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베개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오. 아. 아 요거. 저 불합격. 네. 팔베개가 있잖아요. 아 그치. 팔베개 하세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나 너무 못됐다. 아니에요. 9163님 베개가 낮아서 두 개 겹쳐놓고 자요. 새 남친은 안 바를 테니 새 베개 주는 거 어때요? 합격. 합격. 네.
이 좀 이제 외로우시니까. 그쵸, 그쵸. 예, 베개 이거 3중 구조 세트. 예, 구조 베개. 예, 구조 베개랑 예. 함께. 예. 예. 외로움을 달래시도록. 네, 좋습니다. 예. 7800님, 솔지 누나 목소리 들으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목이 빠졌어요. 살려서. 아, 무조건 합격. 아, 합격. 합격해야지. 예, 합격, 합격. 목 집어넣으시고 이제. 목 잘 집어넣으세요. 예, 예, 예. 청민지님,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불 세트를 사면서 베개도 주는 줄 알았는데 베개 커버만 주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머. 그래서 그냥 자고 있습니다. 적막판 자취방에서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해요. 아, 무조건 합격이죠. 그렇죠. 왜 베개를 왜 안 줬을까요? 보통 사면은 세트 줄 때 사 주는데. 요새 이불 세트 비싼데. 그러니까요. 좀 박했네. 그러니까. 하고 베개로 이렇게 잘 주무시길 바래요. 예. 2505님, 베개가 너무 오래돼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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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말 약간 찐인 느낌이어서. 맞아요. 네. 이건 진짜 찐이었어. 이게 베개를 한 두 달인가? 2년인가? 있으면 바꿔야 된다더라고요. 아, 맞아요.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 푹신한 쿠션도 많이 죽고 네. 덜어지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우. 또 필로 삼행시가 왔어요. 제가 필 외쳐드릴게요. 네? 5591님입니다. 필. 필이 좋습니다. 러. 노근한 알바 퇴근 후 저녁. 솔제 필로와 함께 잠드는 밤. 그보다 달콤한 휴식이 있을까요? 우. 우선 감사합니다. 완솔마크 사랑해요. 아, 완전 합격이죠. 아, 완전 합격이다. 정말 너무너무 좋다. 필로. 아, 진짜 삼행시 진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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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찢었다. 뭐야. 도민서 4462님. 비계만 많고 비계만 많고 베개가 없어요. 제 비계 나눔합니다. 이게 불합격. 아, 불합격. 오케이. 저는 비계 나눔하면 안 돼요. 예. 살 빼야 됩니다, 저도. 예. 5039님, 베개가 없어서 인형 베고 잡니다. 합격. 합격. 이제 베개를 꼭 베고 자세요. 네, 베개가 필요합니다. 네, 배지웅님, 앉아있을 때 뱃살 가리기용으로 필요해요. 베개 고고. 불합격. 예, 불합격. 안 돼요. 이거 베고 자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1229님, 남친과 헤어진 지 5년. 혼자 산 지 15년 차예요. 외로움과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는 밤이 너무 많아 꿈잘 자고 싶어. 신청합니다. 무조건 합격이죠. 그 솔지 선배님의 이번 완판됐다고 합니다. 진짜? 어떡해. 미안해요. 3,500이 완판됐어요. 미안해요.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세요. 베개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주무실 때 보통 노래를 들으시나요? 잘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ASMR 들을 때도 있고 정말 노래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네. 선배님이 아까 두 번째 틀의 필러를 들으면서 잠에 잘 들면은 정말 달콤한 잠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데요? 그래서 3중 구조 베개를 오늘 솔지 선배님께 썼잖아요. 네. 드렸으니까 필러를 들으면서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베개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러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두 약속? 번째 트랙 약속. 예예. 예예. 두 번째 트랙. 예. 그래 벌써 선배님 데뷔. 와. 정말 17년 차가 되셨다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몇 살 때 그럼 데뷔를 하신 거예요? 18살 때 했어요. 그때 당시엔 좀 어렸을 때 데뷔한 거였는데 네. 벌써 17년이 됐다고 하네요. 와, 선배님. 아니요. 저 너무 17년 차에다가 막 이러니까 너무 너무 그렇다. 너무 제가 그 교수님이라고 바꿀까요? 좀 뭐 아까 원로 가수가 된 것 같아서. 아니 아닙니다. 교수님으로 바꿀게요. 교수님. 아닙니다. 2006년 그룹 2MB로 네. 시작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진짜 18살이 진짜 어린 나이였던 거잖아요. 엄청 네. 어렸죠. 맨날 네, 교복 그쵸. 입고 막 학원을 그러니까 실용음악과 학원을 다녔는데 사실 그 실용음악과 진학을 꿈꾸면서 이제 입시 학원을 다니다가 네. 거기에 이제 원장님께서 회사를 차리면서 뭐 앨범을 한번 내보지 않겠냐. 와. 그래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뭐 계약서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뭣도 몰랐죠. 그쵸. 그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또 어리니까 그 나이.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때는 저 또래 뭐 가수를 데뷔한다 이런 게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그쵸. 진짜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쵸. 하게 됐었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실력이 진짜 뛰어나셔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진짜 너무 부족했는데. 좀 가능성을 느끼신 거죠, 또 거기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있네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꿈꾸셨는데 만약에 가수가 안 됐다면 군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요? 네?
네. 진짜요? 아, 이게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한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아, 예, 깜짝 놀랐어요. 아, 만약에 이제 가수가 안 했으면 뭐가 됐을까 하셨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군인이지 않았을까요?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 제가 좀 아버지가 되게 엄하게 저를 키우셨어갖고 그런 게 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군인이 되면 네. 뭔가 내가 딱 할 것만 딱 하고 예의 딱 지키고 그쵸. 뭔가 그런 게 좀 확실히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을까 뭔가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군인. 좀 훈련 받고 뭔가 전 처음에 공군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오, 진짜요? 네, 너무 멋있는 그 좀 로망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좀 군인이 멋있다. 됐지 않았을까. 지금 교수님도 멋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또 반대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군인이 돼야 돼서 반대를 하신 건 아니고, 좀 가수 쪽은 어른들이 사실 생소하시니까. 그쵸. 아니, 좀 그냥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가수 하면 뭐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고 그쵸, 하는데. 힘든 일들을. 좀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만류를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오빠가, 야, 오빠 믿어. 오빠가 엄마 아빠 설득할게 이래서 오 멋있다. 사실 오빠가 그렇게 해줘서 가수가 됐죠. 오 오빠분 너무 멋있으시다. 네 근데 오빠가 사실 그 얘기한 걸 후회한 적이 있긴 하대요. 왜요? 괜히 가수 하라고 했나. 막 제가 고생하니까. 아 힘들어하니까. 네 막 저도 무명 시절도 길고 하니까 그쵸. 막 그랬었는데 사실 오빠가 지금 와서 야 나 때문에 너 가수 된 거야. 막 이렇게 또 생색도 내고. 생색을 내야지 또. 아유 그렇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근데 지금 또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세요. 그쵸, 행복해하고 네. 노래만 찾아 듣고. 아 맞아요. 엄청 제일 1호 팬이 돼갖고. 그러니까 방송 나오는 거 다 챙겨 듣고. 맞아요. 지금도 아마 들으실. 응. 지금도 이제 엄마 그쵸. 듣고 계실 거야 아마. 어머니 너무 멋있는 선배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짱짱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엄마 사랑해요. 네 박창성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올해가 EXID 데뷔 10주년인데 혹시 작게나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흔한 레고로서 너무 궁금하네요. 와 데뷔 10주년. 아 그니까요. 와 벌써. 와. 야 그렇게 됐네요. 혹시나마 혹시 작게나마 계획하고 있는 일 있으신지. 네 사실 계획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언제 딱딱 하자 이렇게 픽스가 된 건 아니고 저도 네. 좀 멤버들이랑 상의도 하고 이런 되니까. 얘기들은 사실 했던 그쵸, 건 사실이지만 그쵸.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질 않아서 네. 제가 이렇게 쉽사리 뭔가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쵸. 꼭 팀으로도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레고들도 많이 보고 싶어서. 그렇죠. 네. 아, 김현우님 솔지 씨는 당당하게 뭘 해도 어울리셨을 때?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든 다 어울렸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저 진짜 잘 살 수 있겠네요. 아, 지금은 충분히. 아, 네. 충분히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좀 이렇게 뭔가 당당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요. 네. 뭔가 나 진짜 갑자기 어깨를 피게 돼요. 그래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멋진. 아, 당당해져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당당하셔도 되죠. 교수님까지 하셔도 아이고, 너무 멋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성소림님께서 베개에 남는 거 있나요?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완판됐어요. 매진. 쏘리쏘리. 죄송하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막 와있네요. 네. 2719님 허 교수님 네. 진심으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 존경하는 분으로 삼아도 될까요? 정말 부끄럽네요. 당당하게 하세요. 제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근데 진짜 웬디씨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 진짜 제가 이거 갑자기 뜬금없는 말인데 진짜 웬디씨 미담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되게 사람 좋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훈훈하네요. 교수님 저
존경해도 될까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 누가 누굴 존경합니까? 마지막까지 찢어버렸다. 찢었다. 아, 부끄럽네요. 아, 너무 웃겨. 1239님, 2행시 좀 하나 읽어주세요. 네. 솔. 솔지 필로우 드리님. 지. 지금 여긴 천국인가요? 아, 맞습니다. 맞다, 맞다. 천국이에요. 헤븐이다, 헤븐. 웰컴 투 헤븐. 헤븐, 헤븐. 아, 경희님. 네. 요즘은 자기 자랑이 흠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좋아요. 솔지의 자기 자랑 해주세요. 100가지 중에 3가지만. 아, 어렵다. 3가지만 고르기가. 아, 저는, 가식이 없어요. 아,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가식은 정말. 없어요. 정말. 그게 솔직하고. 좀. 그게 좀 제.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하나, 두 가지, 두 가지. 아, 두 가지, 아, 세 가지를 해야 되는 노래, 노래, 노래. 아,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너, 끝? 예? 노래 너무 잘하시죠? 아,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감탄 나오죠? 네. 노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운동신경이 좋다? 와! 오! 제가, 이거 약간 TMI인데, 아육대 때, 네. 씨름으로 천하장사를 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아 나 운동신경 진짜 있네 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 역시 노래를 보니까 이 코어 힘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선배님. TMI TMI. 아 TMI 너무 좋았어요. 좋아하거든요. 아, 평소에 감사합니다. 운동도 하세요? 요즘엔 많이 쉬었는데 PT 많이 받고 와. 등산하고 등산. 네, 그렇게 좀 하는 편이에요. 아 너무 멋있네요. 네. 9672님. 근데 두 분 다 배심으로 웃으시네요. 저요? 아 맞아 이게 있어요. 왜래요? 좀 보컬 하시는 분들이 네. 우와 이게 진짜 그래서 웃음 웃기만 해도 약간 복근이 생긴다 막 이런 그래요? 얘기가 생길 정도로 여기 이게 밑에 단전에서부터 웃잖아요. 하!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그 약간 좀 콜라스 맞는 것 같아. 좀 배심으로 웃죠. 처음 알았습니다. 노태종님 혹시 콘서트 때 게스트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살짝 스포해 주세요. 우리 그 팬분들 레고 분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스포 너무 많이 해주셨다. 알겠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포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4326님. 네 장보러 마트 앞에 왔는데 두 분 캠이 너무 좋아서 마트에 못 들어가고 차에서 계속 듣고 있어. 가지마 가지마. 아 너무 고맙잖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 느낌 알아요. 뭔가 라디오 듣다가 맞아. 빠지면은 너무 재밌는데. 이거만 듣고 가자. 네, 네. 이거만 듣고 가야지. 맞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쵸.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양슬기님 듀엣 가요제에 나오셨을 때 찐팬 됐어요. 점수 올라가기 조마조마함을 받고 또 듀엣하는 무대를 보고 싶어요.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듀엣곡으로 어떤 곡을 하고 싶은지도 묻고 싶어요. 솔지 언니 사랑해요. 꿀성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 봤었거든요. 아, 듀가 보셨어요? 봤죠. 아이고, 네. 너무 정말 멋있어가지고. 재밌는 프로였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너무 네. 멋있어가지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어떤 스타일의 듀엣곡을 또 해보고 싶으세요? 헐이랑 남자분 다니엘 네, 시저랑 시저의 네, 베스트 파트. 예. 약간 어쿠스틱 노래. 예, 좋아요. 그런 것도 어울릴 것 같고, 저 아까 필로우처럼 그런 달달한. 그쵸, 너무 좋아요. 사랑 노래 같은 거. 너무너무. 편하게 아 너무 좋아요. 좀 그런 거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즐기면서 네. 하는 노래를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 하시면 너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꼭 들려드릴게요. 네, 제발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남희 씨, 소은지 씨 양궁도 1위 하셨잖아요. 이야. 네 저희 팀이 맞아요. 네, 양궁 1위 했어요. 한때 계속 1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계속 이끌어 나가셨죠. 진짜 잘했죠. 이야. 저희 팀도 양궁을 네. 했는데 아 저희랑 맞다. 예 저희랑 같이 했죠.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리. 아, 멋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요. 만나면 해피니스.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오늘? 너무 빨리 가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활동 계획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저 오늘 진짜 웬디 씨 영수 나와서 너무 좋은 기운 얻고 아 너무 힐링하고 진짜 아 되게 재밌게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좋네요. 분들과 또 우리 웬디 씨랑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노래로 많이 인사 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 저도 오늘 선배님이랑 다시 오랜만에 뵈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라이브까지도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네. 기호강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저 너무 재밌게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허 교수님 그리고 솔지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저희 솔지 선배님의 이렇게 헤어지고 있어로 들려드릴게요. 그런 생각 들어 이제 우리는 서로 에러 에러 에러